토닝 키트. 아, 오늘 그 뭐야 트럭 RC 그거 개조하려고 하는데 아, 개조 키트 다 온 상황에서 하고 싶거든. 야 근데 이거 튜닝 키트 내가 산 거 계산해보니까 15만원이야 3만원짜리 RC카 사놓고는 튜닝 키트가 15만원치야 보니까 지금 갑자기 정신이 드네. 이거 요런 걸 샀습니다. FPV용 카메라인데 요걸 RC 트럭에 달고 요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이제 트럭 안에 있는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원래 드론에 쓰는 건데 트럭에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만한 게 이제 여기 배터리 달아서 쓰면 실시간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위한 배터리 팩이 필요합니다. 3.7V가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납땜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요 배터리를 써서 그라운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요 커넥터를 제가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을 위한 보호회로. 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커넥터가 요만해요. 여기다가 하나하나 납땜질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납땜해야 되냐? 요만한 거를 납땜 불가능한데 이거? 아 이거 쇼트 날 것 같은데? 조금만 닿으면 바로 쇼트 날 것 같은데? 차라리 배터리 커넥터 쳐내고 연결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귀찮다기보다는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뺐다 꼽았다 하고 싶거든. 아 근데 그냥 모듈로 그냥 합쳐버리자. 스위치 집어넣고 납땜하면 냄새나지 않냐고요? 냄새나죠. 지금 발라주고 있는 거는 형광펜이 아니고 플럭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발라주면 기판에 납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막 또르르 굴러내리는 게 아니고 착하고 달라붙어요. 자 뭔가 그지같이 되긴 했지만 전원 연결해서 이렇게 켜는 데까지 성공했고요. 자 요게 카메라가 제대로 나온지 확인해 봐야겠죠. 왜 100% 잡혔는데 안 나오지 화면이? 과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서플라이 볼티지 3.3에서 5.5V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3.7V 배터리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워지는데? 와 진짜 이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없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시그널이 100% 뜨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오는 거야? 뭔가의 이유로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과열되는 게 정상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좀 전압이든 전류든 이거 떨어뜨리려면 중간에 저항 하나를 끼워 넣어야 되나? 너무 저항. 자 과연 이번에는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Nope. 아 100%인데 왜 안 나오냐고. 야 아 진짜 개 같은 이 시래기 같은 노란 선이랑 파란 선을 연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쇼트를 시키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선이 4개거든요? 이거를 제가 따로 어디 연결할 게 없으니까 지금 전원선만 따서 연결했고 이 노란 선이랑 파란 선은 연결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랑 파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알리 상품을 서로 연결하라고 돼 있다고. 합선을 시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선을 시키라는 거지. 응? 뭔가 오 예. 뭐야호. 어 이 화질도 좋다. 아까 그거보다 화질도 좋고 이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화질이 좀 구린 대신에 딜레이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차 안쪽에다가 기막히게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원래는 총에 달려고 만든 부품인데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심으면 머리바지처럼 그 헤드레스트처럼 보이고 여기 위에 카메라를 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육축 그 모듈을 얹으면 이제 완성인 거죠. 야, 근데 실감 난다. 아,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화질 좀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보다는? 이제 여기다가 육축 모드를 올려볼게요. 자, 전에 이 육축 통신 모듈을 만들어 놨죠. 요거를 여기 짐칸에 씻기만 하면 이제 육축하고 바로 연동되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요거를 씻고 육축하고 한번 연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그 드리프트를 하려면 핵심 부품이 필요하거든요. 그 자이로라고 이제 그러니까 앞바퀴 조향각을 이제 현재 향하고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RC카에 달아줘야지 드리프트가 제대로 된대요. 근데 지금 그게 아직 배송 중이고 바퀴에 전기 테이프 발라서 드리프트 재면 보자고. 그래도 미끄러지긴 할 테니까. 그래서 전기 테이프 감아서 마찰력을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 바퀴에. 야호. 재미있었구요.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